안녕하세요, 양문숙입니다. 통영에서 4시간 반 차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4시간 버티다가 또 4시간 반을 걸려서 또 통영으로 내려갈 양문숙입니다. 아, 오늘은 뒤풀이 안 하시나 봐요? 아, 뒤풀이 합니다. 송가 명가에서 뒤풀이 하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무교동 송가 명가, 손가 명가에서 저희들이 쏠게요. 아, 진짜 쏜다고요? 어. 그럼 우리 구독자들도 모셔가도 돼? 우리 꼭 김성수 TV 구독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쏩니다. 우와, 잘 됐다. 네. 우리 성수대로 구독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예,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네. 날씨가 이 영하의 날씨에서 우리가 통영 영하 정도가 아니야. 영하면은 윤석열이랑 똑같은 놈들 된 것 같잖아. 우리가 영하 10도 정도로 되는 것 같아. 예. 체감 온도는 영하 한 15도. 예. 대관령 꼭대기에서 있는 그런 날씨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걱정을 했었어요.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을까 했는데 행진을 나갔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서울시청까지 이 발자선을 다 앉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앉을 곳 설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정말 이 뜨거운 열기가 오늘 서울의 이 차가운 공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. 윤석열 퇴진, 김건희 구속,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해나가겠습니다. 희생자들 사고지 않은데 외국산 농산물 떡을 돌리는 그런 놈이 대통령입니까? 할로윈데이를 외국놈들이 하는 거라며 왜 외국놈 축제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냐고 그렇게 욕했던 저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는 외국놈들 거 아닙니까? 저는 거기에서 우리 이태원 참사 추모하고 있고 49제하고 있을 때 해불락 끓이면서 소주잔 사고 있는 윤석열이 사람입니까? 사이코패스지. 개새끼지요. 제 말이 아니잖아요. 윤석열이 그 새끼가 개새끼 개사고. 아, 잠깐. 자, 계속 그렇게 욕을 하면 또 우리 노딱 붙어요. 자, 자제하시고. 예, 와서. 아니. 그 구글 코리아에도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. 개새끼, 이 새끼, 저 새끼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딱지 붙이지 말고 경고 주지 말고 권고 주지 말라고요.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고요.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. 제가 그거 심의했고 결정했던 사람입니다. 무슨 개새끼, 이 새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왜 국민이 못합니까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속은 다 시원해지실 것 같아. 그렇지만 저는 노딱이야. 예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이따 뵙겠습니다. 김성수 TV 안망하게. 예. 앞으로는 이 새끼만 하겠습니다. 쪽팔리다 거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, 예.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화이팅!